자, 화제의 인물, 우리의 히어로 안 교수님 모시고 녹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메인 테마 광개토 대왕비, 국광상 광개 토경 평안 호태 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지난번에 카이스트에서도 이 광개토 대왕비를 주제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광개토 대왕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이름부터 우리가 좀 정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네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광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비의 본문에 들어가면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의 훈적을 기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훈적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냐. 이게 약간 지금 이상해지는데 이 끊을기가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개토 경 네, 그렇게 끊을기가 있어요. 지금 읽으셨는데 제 귀가 막힌가요? 따로 평안을 따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비. 제가 실수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실수하리라는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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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박씨님이 확실하게 더 근데 지난번에 아르시라고?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이게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냥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그 정도로만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최소한은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스스로가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했어요. 왕보다 더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태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신라도 그런 태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장수한 경우에는 장수태왕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랬나요? 썼거든요. 예, 잠시 이렇게 썼는데 고구려는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태왕이라고 해왔다는 거죠. 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광상은 뭐냐면 이게 고구려의 제2수도예요. 아, 수도명이군요. 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졸본에 있다가 졸본 쪽에서 이제 고주몽 성제께서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리성제 때 바로 그 2대 왕이죠. 네네. 유리성제 때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 태왕까지 수도였단 말이요. 광개토경 넓은 영토를 개척하셨다. 넓을 광자죠. 그래서 넓은 이제 그 영토를 개척을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호태왕 이제 좋을 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큰 임금님이다. 네, 이런 뜻으로 이제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다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는 북두칠성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국강할 때요? 네네네. 그런 한자인데 실제로 이쪽 지방을 가보면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앞쪽에 멋있게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이게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의 그 뿌리에 들어가면 이 북두칠성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께서 어떻게 여기에 국광상 할 때 강을 이렇게 넣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관련돼가지고. 네.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광개토 대왕, 태왕이라고 할 때, 광개토 태왕이라는 그 이름은 광개토 대왕님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왕의 이름은 이제 보통, 그 다음 때 왕이 이제 보통 지어주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왕 같은, 태왕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무덤의 위치를 왕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산상제라든지, 뭐 봉상제라든지. 그래서 아마 국광상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무덤의 위치를 앞에 이제 갖다 붙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넓은 대륙을 개척했다 이런 의미네요. 와, 되게 멋있는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미를 들으니까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천이 있고 또 개지가 있어요. 땅을 개척한 거. 네네네. 근데 그 개지라는 것을 또 이렇게 토로 바꾸면 이제 개토가 네, 개지의 그러네요. 어떤 의미 큰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미를 듣고 나니까 더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이 광개토 대왕비는 태왕비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비석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의 석비다. 최대의 석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한자로 이제 해동 제일 고비다.
옛날 고자를 써서 해동 제일 고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혹시 중국 사학계에서는 해동 제일 고비라고 붙이면서 이게 자기들 거라는 주장은 안 하나? 지금 고구려가 중국 고구려라는 말이죠. 중국 소수 민족의 사원이다.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아 중국의 일부가 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 세계문화 유산으로 고구려 유물들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유물로 등재를 하기도 하고요. 한 것도 있나요? 요즘엔 더 강화가 됐어요. 여기 가 보시면요. 저는 2006년에 갔는데 네네. 유리관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2003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해요. 유리관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6m가 넘는 비석을 그렇죠. 아, 전체를 유리관으로 네네. 예전에는 안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찍지 못하게 합니다. 아. 네, 바깥에서 유리 바깥에서만 유리 바깥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보면은 좀 막 유리에 비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 찍는 거죠. 그냥 보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비석 갇혀 있는 느낌. 뭔가 이게 광활한 영토 속에 이 비석이 다 이렇게 웅장하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 보면 아시겠지만 비석 밑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이렇게. 아, 왜? 뭔가 비는 거죠. 아, 기복적인. 동전. 네. 아, 기복적인 지폐 걸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네요. 그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또 같기는 하지만 약간 중국의 어떤 왜곡이라고 하나 할까? 그런 냄새가 조금 풍기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고구려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역사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기네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호태왕비를 그렇게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길림성 지반시라는 곳에 이제 건립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고구려 붕괴 이후에는 발해, 뭐 거란, 금, 원나라의 영토가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테지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그 유물이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한 유물의 가치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자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글자의 어떤 보존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500년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을 넘어서면 거의 이제 많이 훼손이 돼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돌에 새겼단 돌.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돌에 새겼고 이게 자그마치 16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비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 멋진 비석이네 이게 아니고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구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차 사료다. 사실 그 고구려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료죠. 왜냐하면 네. 삼국사기가 이제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데 네네. 삼국사기가 1145년이에요. 1145년에 네네. 발행이 되는데 그거보다 731년이 앞선 겁니다. 731년. 거의 700년 이상 앞선 그러니까. 그때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료를 먼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삼국사기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 뭐 비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료들의 어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광개토 대왕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2년 뒤인 서기로는 414년. 자그마치 414년에 그 아들인 장수왕께서 이제 건립을 하신 비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면으로 된 이제 돌기둥 형태의 비석인데 네. 보통은 이제 비석에 비문을 적는다 하면은 앞뒤로 이면만 적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앞뒤로만 이렇게 비문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 광개토 대왕 비석은 사면이 다 비문이 적혀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글자를 새겼냐면 문자의 어떤 크기 그리고 간격 이런 것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을 긋고는 이렇게 문자를 새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모눈종이라 그러나? 격자. 모눈종이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 모눈종이. 모눈종이. 네. 아 원고지? 네, 원고지.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자를 새겼고 거의 한 뭐
해독 가능한 글자만 해도 뭐 1775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 1800여자로 생각을 네. 하시면 쉽습니다. 네. 비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200자 안쪽이에요. 근데 이제 광개토 대왕비에는 1800자가 네. 엄청나게 새겨져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역사가. 뭐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워진 글자가 141개 글자가 아. 지워졌다라고 아, 하는데 지워졌나요? 사실은 이렇게 어. 안 지워질 거면 어. 그것도 안 지워져야죠. 몇 군데만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아. 여기에 이제 앞으로 지워진 게 음모가 있는 거예요. 어. 특정 아. 부분이 특정 부분.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 또 누가 또 훑고 지나갔네. 어? 그렇죠. 누가 또, 아, 또 냄새가 풀풀 나네, 또. 야, 이,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돌이라는 이 재질, 의도적이 아니라면 잘 훼손되지 않는 이 1차 사료인 광개토 퇴양비를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있고,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비의, 퇴양비의 계략적인, 역사, 약사에 대해서 우리 제이님이 한번 훑어주실래요? 네. 네, 뭐. 자, 그 414년에 장소왕께서 이제 건립을 하신 네. 광개토 퇴양비는, 이 기록물로서 이제 그 능비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거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아, 조선시대 때? 네.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대왕께서 용비와 천가를 편찬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반지방, 그러니까 지금 지반시를 말하는 거죠. 네. 지반시에 어떤 황성이라고 이제 성이 있다. 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한 7리 정도 가면은 비가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비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알린 거죠. 근데 이게 태백일사, 이게 환단국의 태백일사에 보면요, 이게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비어천가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아, 네, 말씀드린 건 용비어천가. 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는 동합성, 아 동합록 황성에는 광개토 경 대 훈적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태백일사에?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 황성이라고 나오죠. 같이. 그 위치가 이제 지금의 지반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용비어천가에는 추가로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성현 선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이세요. 근데 이 선생이 이제 이 비석을 이제 지나쳤는데 읽어보지는 못했다라는 아, 이제 기록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조선의 사신들은 이 비를 뭐 금나라 유적으로 오인을 하기도 했다라고 또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17세기 이제 근데 이 광개토 퇴양비를 이제 딱 보시면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제 발굴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땅 속에 파묻혀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활한 대륙에 벌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엄청난 큰 비석인데 그게 뭐냐면 17세기 때 봉금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봉금제가 네, 뭔가요? 이게 뭐냐면 네. 금나라에서 백두산 일대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길림성 지반시가 백두산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 일대가 이제 굉장히 신성시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거주 금지 조치를 한 거예요. 그 요새 말로는 그 그린벨트 같은 거. 그린벨트 같은 거. 그래서 봉금제를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떠나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거의 황무지로 변하게 제가 됩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거. 그렇게 되면서 황무지처럼 아, 그렇게 변했구나. 네. 그래서 17세기 때 이제 봉금제가 이제 그렇게 시행되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제 이어졌고요. 그게 해제가 되면서 1871년이죠. 때는 바야흐로 1871년. 1871년. 아, 네. 네.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뭘 이제 준비를 하냐면 대륙 진출. 네. 준비를 위해서 뭘 이제 설치를 하냐면 육군 참모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육군 참모국에서 1년 뒤에 3명의 밀정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 내로도 뭐 들어오고 만주 지역으로도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이 돼서는 이 사람들이 지리, 풍속, 정치, 뭐 병비, 재정 이제 5만 그런 이제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1880년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사카와 가게노부라는 중위가 파견이 되는데요. 네. 뭐 타마이 소이와 같이 파견이 됐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사카와 가게노부는 이 광개토 대왕 비문 조작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돌아와서 1876년에 이 광개토 대왕비가 다시 이제 재발견이 됐다. 이제 세상에 뭔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관월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속학에 대한 대단한 조예가 있었어요. 금속학이 뭐냐면 석가,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뭐 네네네. 명문이나 비문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그런 이제 그런 재주도 있었고 또한 이제 뛰어난 탁봉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광개토 대왕비를 찾아내면서 또 기술이 있으니까 탁본을 했겠죠. 네네. 그래가지고는 뭐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관월산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가요? 관신가 보죠. 관우? 관우관자. 관지. 네, 중국 사람인가요? 네, 중국 사람인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관월산이 이제 재발견을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청나라 농부가 개간 작업하던 중에 발견됐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광개토 대왕비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거기는 황무지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 대왕 비문에 이제 이끼라든지 넝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중국 쪽이었겠죠. 그 이끼와 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아. 예. 네. 우분을 바르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손이 이제 소똥이요. 소똥. 소똥. 예. 네. 소똥을 바르고. 소똥을 바르고는 확 태워버린 네네. 거예요. 근데 그게 이끼와 넝쿨만 탔겠어요? 네네네. 안 그렇죠. 네.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이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의 이거, 표면이 이거는 이제. 중국인이 한 겁니다. 네. 표면이 이제 파괴되고, 그 결국에 막 금도 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갔다. 네, 금이 가고 뭐 일부 이제 파괴되고, 문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1882년에 드디어 사과 가게 노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과 가게 노부. 아까 그 밀정, 예. 그 밀정 중위죠. 육군 참모국의 중위 사과 가게 노부가 133매의 종이로 이루어진 광개토 태양비 탁본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 탁본이 직접 한 건지 중국인한테 이제 산 건지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지만 이 탁본을 가지고 일본에 이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집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것을 일본 참모 본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탁본이 정식 탁본이 아니에요. 쌍구 감옥본이라는 것인데 네네. 쌍구 감옥본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탁본 같은 경우 탁본 해보셨죠? 박물관 같은 데서 네, 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번 해봤어요. 근데 탁본이라는 거는 이렇게 종이를 딱 이제 뭐 비석이든 네. 어디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먹을 칠해요. 그렇죠. 먹을 칠하면 돌에 새겨진 부분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이 안 묻죠. 그렇죠. 그래서 하얗게 드러나고 나머지 도드라진 부분, 돌출된 부분이 먹을 묻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글자가 하얗게 드러나는 네, 건데 네. 쌍구 감옥본은 뭐냐면 쌍구라는 건 뭐냐면 글자 외곽선을 그립니다. 종이에. 글자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필할 가능성이 네, 있단 네, 말입니다. 네. 글자 뭐 외곽선을 그리고는 그 외곽선 바깥 부분 있잖아요. 바깥 부분을 먹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정식 탁본이 아니죠. 그래서. 왜 이런. 왜 어떤 상황일 때 쌍구 감옥본이라는 형식으로 탁본을 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비석에 대고 직접 탁본을 하면 네.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복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1차 탁본한 거에 대고 다시 종이를 대고 그 위에서 이렇게 감옥, 묵을, 먹칠을 다시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이 중요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구 감옥본은 뭐 그걸 완전히 거짓이라고 못하지만 중요한 글자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처음에 손에 넣고 5년간 연구를 하잖아요. 예, 5년간 연구 끝에 내놔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냐면 5년 동안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가져온 그 탁본 그 5년 연구는 네. 사카와가 가지고 온 탁본을 일본에서 5년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5년. 아 이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지고 온 거를 일본에서 5년간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 있는지 이제 그렇죠. 면밀히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가져왔었던 것은 조작이 많이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5년간 연구를 하면서 야 이 부분은 문제가 되네. 일본석이하고 안 맞다.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이 그렇지 않다면 5년간 연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 쌍구 과목본 자체가 이미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조작한 후에 떴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네. 쌍구 과목본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네. 5년이라고 하니까 또 다시 가서 또 이렇게 다시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쌍구 과목본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탁본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런 이제 역사적 사료, 이제 귀중한 자료가 있다면은 역사학자들이 나서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나섰어요. 네, 군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육군 참모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문을 이제 가져오니까 일본에서는 여기도 이제 육군 교관이 또 개입을 합니다. 육군 네. 교관과 몇 명의 학자들이 이제 비밀리에 그것도 이제 비밀리에 해독 작업을 합니다. 남의 나라 유산을. 그 이후에는 뭐 1887년 경에는 뭐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중국에 그런 전문적인 탁공들에 의해서 정교한 정식 탁본들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비문이 많이 손상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태우기도 했고 그리고 쌍구 과목본 만들었을 때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네, 많은 네.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성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탁본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1888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관개토 태왕비 관련 연구 글을 이제 논문을 기고를 합니다. 무라오카 요시스케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고비, 고구려 고비, 옛날에 그런 비서, 오래된 비서라는 이제 논문을 기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카 이제 가게노부 중위가 가지고 온 탁본 있잖아요. 쌍구 과목본. 네. 이것을 일본은 5년간 이제 치밀한 연구 끝에 최종적으로 이 판독문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독문을 확정을 네. 짓습니다. 저 이것을 이제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시사신보라고 거기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에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비문 중에 왕실에 우리 일본이 백제, 신라, 임나가라 등을 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요. 네? 뭐라고요? 그 비문 중에 우리가 비문의 내용 중에 네. 그 비문 중에 우리 일본이 백제, 신라, 임나가라 등을 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뭐 고구려의 그 호태왕 훈적비지만 네네. 우리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천황의 나라 사람들의 위무를 빛내는 위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문을 이렇게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비밀리에 해독하고 그거를 조작하고 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천황의 나라를 빛내기 위한 기록이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개토 태왕비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고구려 역사와 관개토 태왕의 업적 이런 것들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뭐 그런 내용인데. 일본에서는 갑자기 천황에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거 일본이 다스렸다 네. 이런 내용이 그 비에 있다 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킨 거죠. 이름은 관개토 태왕비인데 네. 그렇죠. 내용에는 그러니까 일본, 저 광고를 들어보면 일본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왜곡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확정했잖아요. 이제 최종 판독문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저렇게 광고도 하고. 그리고는 회여록이라는 책에 관개토 왕비 특집으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공표를 하게 되는 네네. 거죠. 이제 일본에서 해독한 비문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요. 이제 1895년에는 네. 이때는 이제 뭡니까? 1895년이니까 이제 청일 전쟁이 끝나요. 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아.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이제부터 뭐 마음껏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청일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환단고기를 편주하셨던 개현수 선생이 광개토 비문을 답사를 해요. 아.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비문증실이라고 해서 1930년대 그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삼육사라는 잡지에 이렇게 쓰이게 돼요. 쓰이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도 뭐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 탁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쌍구 감옥본은 믿어도 우리 개현수 선생님이 쓰신 거는 못 믿겠다. 그거잖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게 계략적인 역사, 약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약사가 아주 깁니다. 네. 좀 더 이제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일 양국에서 이제 1899년경에는 이제 비면에 석희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제 명분을 선명한 걸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멸되고 이 문자가 오독되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재밌는 건 신채호 선생님의 그 조선 상고사 부분을 보면은 실제 신채호 선생님이 그 답사를 갔다가 광개토 대왕비 답사를 갔다가 거기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 중국과 일본이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이제 조작을 했다 쪼았다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석회치를 해가지고는 쪼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현지 사람들로부터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증언 같은 걸 들으셨나 보네요. 네. 근데 원래 탁본의 원론적인 탁본의 방식 중에 석회를 발라서 탁본을 뜨는 방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이제 왜곡하기 위해서 얘들이 석회를 바른 건가요? 석회를 발라서 탁본할 이유가 없죠. 원래 있는 그대로 놓고 거기에 종이를 대고 먹칠을 해서 해야지 그게 탁본인 거지. 석회를 발랐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그 글자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1900년 전후에서 이때에 이 비석에 석회를 바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그래서 중국인이냐, 뭐 일본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진위가 있는 거지. 석회를 바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석회를 바르면서 이 비문 자체 심한 훼손이 됐겠네요. 석회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네. 비문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많은 그런 훼손이 됐었지만 여기서도 계속해서 훼손이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만 훼손이 돼요? 중요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제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아까 전에 왜 점재현 신사비를 이렇게 가져왔다. 네네. 그리고 일본은 뭐 땅 뜨는 제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주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가 한 6m 정도 되는 네네. 굉장히 큰 비석인데 이걸 약탈을 시도를 합니다. 아니 뽑아가려고. 네. 그래서 일본이 37톤이나 되는데 대단하네요. 그 뭐 장정 몇 명이 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907년도에 비를 이제 일본으로 실어 가려고 압록강 입구에 군함을 대기를 시켰어요. 수학한 놈들. 참 꿈도 크죠. 네. 군함을 이제 실어 가려고 군함까지 이제 이미 다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지반현 지반시의 그 이제 지역 관리였죠. 오광국 씨가 이걸 거절했어요. 제지를 한 거죠. 다행히도 네. 그래서 지역 관리의 그런 제지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군함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 대단하네요. 그 배짱이. 네. 그 알려진 거는 오광국 씨만 알려져 있는데 뭔가 그래도 동원을 했겠죠. 뭐 네. 나라법을 이때 이랬나? 이거를 실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 시라토리 구라키치. 아시죠? 구라. 네. 전에도 구라. 언급한 그. 구라. 네. 안 교수님 여기서 빵 터지셨네. 구라. 이런 코드 좋아하시는가 네. 보다. 이 사람이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문이 유명한 이유는 신라 백제 임나의 세 나라가 일본의 신민. 또. 네. 일본의 신민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 네. 일본의 신화 국가라는 거죠. 네? 신라 백제 임나가. 명백히 써놓고 있다. 이 비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정말 질리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물론 고구려에 의해서 그때 왜가 이렇게 당하긴 했지만은 당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신라 백제 임나를 지배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걸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네. 이 고구려의 소중한 역사 기록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만 권의 사설을 이렇게 강탈해가고 소각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 의도, 맥락에서 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까 뭐 37톤이라고 그랬듯이 네네. 너무 크고 무겁기 네.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걸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 뭐 이제 여하튼 그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이제 소멸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료나 문물들을 자체에 대한 그 수집 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역사를 왜곡하려면 네. 원래 역사가 뭐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광개토 호태왕비 비문을 잘 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네, 네. 걸 알은 거죠. 뭐 고구려의 천자 문화도 있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 가지고 갔으면 조작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남들 눈에 안 띄게. 새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예 정밀하게. 네. 가져가서 공개 안 하면 우리는 있는지도 모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함까지 대기시킨 1907년까지 왔는데. 네, 약탈을 네. 시도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석회치를 해서 뭔가 이제 조작이 됐다라는 네, 네, 네. 것은 일본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조작했다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석회치를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문자를 새긴 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라든지 책에 기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13년도에는 세키노 타다시 이 사람이 아, 광개토 태양비의 10년 전부터 이제 석회 바르고 곳곳을 보충하였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아, 네.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제2면 10행은 문자를 넣을 만한 여지가 없고 제3면 1행은 탁본하지 않았다. 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2면 10행하고 3면 1행이 뭐냐면 이제 그 광개토 태양이 일본의 임나가라라고 나오는데요. 대마도예요. 대마도. 네, 네, 네.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이제 일본 본토로 딱 들어가려고 아하. 일본 본토를 막 정벌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찰나에?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싹 밀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한자 한자 조작할 수 없는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 이면 10행하고 3면 10 3면 1행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탁본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네. 왜 3면 1행은 탁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굉장히 드는 거죠. 그걸 진짜로 이렇게 갈아버렸다고요? 그 부분을? 그거를 신채호 선생님도 증언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중국 소년들, 중국 소년이 이게 이거를 실제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름도 얘기해요. 아, 영자평이라는 그래요? 청소년. 영자평이라는 청소년으로부터 뭘 듣냐면은 아 이걸 뭐 이렇게 쪼아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신채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그 비문이 그 외세에 의해서 막 훼손되고 쪼아지고 갈아지고 야 그런 것들을 실제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좀 이렇게 닭살이 돋는데 네, 실은 네. 비석은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은 여러 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건 하나밖에 없고 훼손되면 네. 회복 불가합니다. 그렇죠. 책은 여러 판본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글자 틀려도 네네. 다시 이렇게 뭐 그걸 이제 고증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비석은 네. 그렇게 한번 훼손되면 회복 불가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현장에서 봤던 신채호 선생의 그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네. 것 같았겠죠. 정말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물론 그때 외세에 의해서 뭐 힘도 없었지만 우리 문화 문물에 대한 뭐랄까 애착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문물은 다 훼손 남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외국 사학계들은 또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 부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네. 조선 상고사에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런 한탄하시는 네, 네.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비의 결자가 많다. 결자. 탈락자. 그러니까 네, 보이지 네. 않는 글자가 네, 네, 네. 많다. 많더니 그 뒤에 일본인이 그 비를 차지를 해서 인행 발행하였다. 발매하였다. 이건 뭐냐면 탁본을 떠서 인쇄해서 판매했다. 그 비를 차지했다. 네. 일본 사람이. 차지한 뒤에 그것을 탁본을 떠서 인쇄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자, 그 탈락자를 석회로 도부해서 첨작한 곳이 있으므로 학자로서는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1895년에 개현수 선생님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1912년에 다시 한번 가세요. 아. 1912년에 다시 한번 이때죠. 네. 갔는데 비문의 일부가 훼손된 거를 그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걸 적어놔야 되겠다. 아. 적어놓은 걸 책으로 발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비문 증실이에요. 네. 다시 한번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탁탁탁 바로 그 자리에서 찍었을 텐데요. 아 정말. 그래서 네. 그 이 비문 증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면 10행과 3면 1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까지 이렇게 정벌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14년까지는 왔나요? 네. 네. 비에 석회를 발라서 뭔가 이제 조작하고 참작했다라는 네. 것을 이제 간단히 뭐 석회 도부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이런 석회 도부설은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뭐 조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자기들 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네. 발뺌을 하겠죠. 네. 특히나 네. 뭐 1915년도에 가선 이만희 시류는 아, 금수령. 네. 또다시 등장하죠. 네네네. 관계토경 호태양 능비에 대하여라는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석회 도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락된 부분은 진흙으로 메어 넣고 뭐 석회로 칠을 했다.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탁본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만을 힘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 도부를 한 것은 그런 이제 좋은 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 거지 왜곡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게 뭐 일본의 그 어용 학자들이 총동원이 됐네요. 여기 아, 그렇죠. 보면. 그렇네요. 네. 진짜.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석회 도부를 하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완전 거짓입니다. 아. 왜냐하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글자를 바꾸기 위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비석의 네. 글자는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모가 되면 그냥 맨눈으로 봐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탁본을 해서 이제 아는 건데, 네네네. 탁본을 해도 모를 정도인데 그게 원 글자가 뭔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석회치를 하겠습니까? 네네. 이건 그렇죠.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그 돌이 있으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이제 음각으로 파지는 거죠. 그런 형태죠. 그래서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글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석회로 칠을 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예. 네.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1918년도에 이제 일본 학자에 의해서 그 석회칠한 곳을 이제 드러냈더니 그 비면을 씻어가지고 석회를 떼어내 봤더니만 네. 본명과 그러니까 본래 새겨진 글자들과 다른 글자들이 여럿이 나왔다. 이런 발표가 이제 있게 됩니다. 네. 구로이타 가츠미라는 학자인데요. 잘 모르고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러니까 금소룡하고 짬짬이 이게 합이 안 맞았는가 봐. 말이 안 맞았어. 네. 이게 이제 동경 제국대학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개최된 역사 지리학회였어요.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33년도 뭐 일본이 그런데 뭐 굴하겠습니까? 네네. 뭐 동경대 교수 유명하죠. 시에마스 야스카즈. 아. 시에마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임나 일본 부서를 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시에마스. 네, 시에마스 야스카즈. 외가 한반도 남부 지역. 특히 뭐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세기 중엽에서 6세기까지 거의 뭐 한 2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949년도는 이미 해방된 이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는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관계토 태양 비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임나 일본 부설에 완전히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그 사진 그림을 그대로 쓰신 분이 고려대 김형구 교수죠. 아, 일본 서기. 아. 네. 그렇죠. 일본 서기만 네. 연구하고 삼국사기는 모른다고 하셨다던데. 어, 네. 자, 이제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임나 일본 부설이 다른 말로는 남한 경영론이네요. 일본이 네. 남쪽에 한국을 경영했다 이런 뜻이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1972년에는 또 양심적인 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 아리키오라는 사람은 이제 육군 참모본부 거기서 석독 작업을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했었다. 아, 이거를 또 실제 어떤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석회 도부설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72년도죠. 같은 해에 네.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지난 녹음 때도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이제 탁본이라든지 뭐 당시의 사진이라든지 현황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는 광개토 대왕능비의 미라는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네. 하세요. 네. 근데 미라고 했을 때는 아름다울 미인 것 같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이게 말수문자에 쌀 미자 같은 게 들어가 있네. 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수께끼 미자입니다. 아, 아. 네. 광개토 대왕 비문에 뭔가 수수께끼가 있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이게 뭐냐면 이진희 씨가 이렇게 해서 일본이 석회에 도부를 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날조했다라는 것을 일일이 이제 밝혀서 13년 동안 공방을 치르게 되십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후대 탁본일수록 글씨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 관련 부분에는 훼손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신묘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신묘년 조를 보면은 글자 위치가 엉망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씨를 정확하게 새기기 위해서 가로, 세로 선을 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래 위 간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진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카오 가게노부가 가지고 온 쌍구 감옥본,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육군 참모 본부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날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네네. 학계에서는 이진희 씨의 석회 도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방금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셨듯이 일본 학자들도 석회 도부를 논문으로 기고를 하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사안인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남한 경영론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남한은 지금 우리의 남한 북한이 아니고 아, 그렇죠. 사만의 남쪽 네. 사만이란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을 일본 사람들이 가라라고 읽거든요. 가라. 가라. 예. 아. 그래서 가라니까 가야다 해서 이제 가야 지방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마도가 세계의 가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대마도가. 예. 그래서 일본이 대마도를 정벌한 것을 가지고 정벌도 아니에요. 대마도를 침략해서 와서 잠시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일본 세계에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한반도 남쪽 땅 가야 지방에 가야가 가라하고 비슷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여기를 이렇게 경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라니까 가야다. 예. 이게 논증의 하나의 증거다. 증거 한을 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강꼽고 이렇게 읽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은 한국 할 때 그렇게 읽는 것이고 사만할 때 하는 가라라고 읽습니다. 하늘 가라. 이게 논리 자체가 가라니까 가야다. 네. 엉망진창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네, 갖다 네, 맞춘 네.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네, 이제 끝나가네요. 네, 이진희 교수님의 투쟁기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 사실은 이것을 이진희 씨의 주장을 뒤집어 보려고 네. 집요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막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참 집요해요. 모르긴 해도 이진희 교수님 보고 당신 그러니까 제1사학자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잖아. 뭐 그러면서 어떤 뭐랄까 인종적인 뭐 그런 차별이나 모욕도 되게 심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반시 그 비가 있는 곳이죠. 네. 길림성 지반시의 박물관장이죠. 왕건군 씨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호태양 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이 사람 논문을 보면은 일본도 공격을 하고 일본의 논리도 맞지 않다 얘기를 네네네. 하고 또 이진희 씨의 이제 논리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진희 씨를 공격하는 논리를 딱 취해 가지고는 1984년 7월자 이제 아사히 신문 일면 톡기사로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건군의 현지 조사로 이진희의 변조설이 사실 무근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반격 기사나 논문들로 인해서 이진희 씨의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사실은 힘을 잃게 되는데요. 제가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기로는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혹시 그 중국 사람을 시켜서 일본을 까는 척하면서 까면서 이제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는 듯하면서 이진희 교수님 막 까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왠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아, 414년부터, 1984년까지. 이 관계도. 역사가 아니네요. 네. 아, 이게. 한 1600년을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 네. 네. 1600년을 진짜 정리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여하튼, 아니, 네. 1600년인데, 네. 이 한국인이 광개토 대왕비에 대해서 연구한 거. 없습니다. 아, 이진희 교수님이 홀로 이렇게 투쟁을 하신 거, 투혼을 발휘하신 거예요. 아, 정말. 이건 거의 뭐 일본 손에 넘어가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조작하고 네. 뭐 비문 발표하고 논문 발표하고 이렇게 붙이고 장구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지금. 뭐 쪼을 거 쪼우고 뭐 네. 갈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한 거죠. 아, 지금 우리가 거기 네. 집안에 가서 광개토 대왕 호태왕비를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이걸 지금 탁본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손으로 만든 탁본 하나가 사실 없는 아, 거죠. 네. 일본인들이 외국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뭐 그리고 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면 사실 고구려관이 있잖아요. 고구려관이 있으면은 사실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광개토 대왕 비문이에요. 뭐 그 좀 구리시라든지 여러 네네. 군데 보면 모형이 있는데 박물관에는 없어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없다. 뭐 중앙에 이렇게 모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하나는 탁본도 없어요. 원래는 탁본이 뭐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네. 3층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광개토 대왕비 탁본도 이제 내려놨죠. 그래서 거기서는 광개토 대왕 비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이제는 뭐 탁본을 뜰 수도 없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막을 중국의 테니까 중국의 어떤 견제를 많이 받지 않나 또는 의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호태왕비에 대한 연구를 뭐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연구를 하면서 결국 또 이 식민사학의 그 틀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 시각이 중요한 거죠. 네네.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볼 거냐.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 왜곡의 틀에서 이제 이미 갇혀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백날 연구해 봤자 일본이 발표한 것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또 옹호하고 예. 동조하는 그런 사실은 쪽으로. 이게 1700자 이상이 남아 있는 거고 네네. 그 중에서 뭐 외에 관한 기록은 아주 극소수한 거예요. 네네. 이것은 광개토 태왕의 어떤 치적을 나타낸 그런 어떤 그리고 고구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구려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족보 그리고 그분의 업적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세상에 알릴 수 있고 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된 그 부분 신면연조의 어떤 기사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막 논쟁을 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주체적으로 고구려의 어떤 주체적으로 해석만 한다면은 충분히 퉁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신묘연조에 대한 내용은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전체 흐름을 다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게 문제시 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죠, 다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네. 건가요? 일본이 이제 그 해석을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곡해서 일본이 활용하는 거죠. 네,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지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침입을 하니까 광개토 대왕께서 예, 가서 이렇게 그걸 정벌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환단고기를 네. 통해서 뭐 우리나라 역사가 위대하다, 뭐 우리나라 뭐가 뭐 저 동북아의 주역이었다, 주인공이었다, 뭐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띄우냐, 국수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이 팩트 자체가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뭐 외세든지 또 뭐 자국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또 왜곡을 한다든지 뭐 굳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자체가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보존되고 연구된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 비문을 요즘 말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
사서가 환단곡이에요. 아, 아, 네, 그거를 네네, 이제부터 네.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환단고기에 무게중심 안 두고 광개토 대왕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록물이잖아요. 네네. 1600년 전 뭐. 그러니까 이 광개토 대왕비문을 무게중심에 딱 두고 이걸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박신님이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 환단곡이랑 가장 일치를 해요. 아~ 대부분의 내용이 환단곡이랑 아주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도 모시고 네. 그렇게 해서 광개토 대한 비문 내용을 집중 조명을 하려는 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단곡에 대해서 혹시나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나 뭐 편견이나 반감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무슨 정신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의 진실,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짧았던 우리의 광개토 대왕비 약사 부분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진짜 교수님, 안 교수님 모신 그 이유, 자, 광개토 태양 비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